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기원합니다라는 인사만을 주셨는데 그게 사실은 나팔절에 유대인들이 새해 인사죠. 새해 인사로 서로 간에 하는 인사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은 이제 여와의 일곱 절기 가운데 가을 절기 중에 첫 번째 날인데 굉장히 많은 어떤 의미가 있고 다 우리 예수와 우리 주님과 연관된 의미인데 그 중에 이제 나팔절에 또 하나의 어떤 그 별칭이 뭐냐면은 어, 책을 펴는 날. 그 구원받는 하나님의 생명 책에 그 이름이 적히느냐 마느냐에 따라 우리 구원이 다,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이 달려 있는데 그 책의 책이, 책이 이제 펴지고 하나님의 그 각각의 영혼에 대한 유대 그 심판, 그 결산이 시작되는 날이 이제 에, 에, 책을 책을 펴는 날이 나팔질입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하늘 문이 열리는, 하늘 법정이 열리는 날이다. 이렇게도 부르고. 그리고 이제 오늘로부터 열흘 후, 어 이제 우리나라의 달력으로는 9월 25일이네요. 그 날이 바로 대속제일입니다. 대속제일이 또 다른 별칭이 책을 덮는날 혹은 하늘 법정의 문이 닫히는 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흘 동안의 기간, 나팔절로부터 대속제일까지 열흘 동안의 기간 동안은 유대인들이 금식하면서 아주 특별한 아주 일년 가운데서도, 물론 모든 절기가 다 거룩하지만, 특별히 거룩한 어, 어떤 시기로 보내면서 일년 간의 모든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들을 어, 돌아보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이, 이 기간 동안에 하늘 법정에서 어, 그들의 모든 일년 간의 어떤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심사가 되고 결산이 되어질 때, 에, 혹시 잘못한 것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래서. 마침내 책이 덮히게 되고 하늘 법정의 문이 닫히는 대속죄일이 되면은 최종 하나님의 이제 판정이 내려지는 거죠. 그래서 그 판정이 내리기, 내려지기까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인데 나팔절부터 시작인데 그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회개할 것 회개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이제 대속죄일 날 책이 덮혔을 때 생명책에 당신의 이름이 적히기를 바랍니다라는 인사를 유대인들이 서로 간에 하는데 우리 강은경 목사님이 그렇게 우리 브레티 t 식구들에게 인사를 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이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바로 이 가을절교와 관계에 있는데 저는 이제 나팔절에 관한 메시지는 아니고요 저는 대속죄일과 관련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대속죄일에 여호와의 염소 여러분 여호와의 염소라는 어, 이런 어, 표현은 굉장히 좀 낯설게 에, 이렇게 여겨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바로 예수님을 우리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가 할때 가장 많이 쓰는 우리가 쓰는 표현이 뭐죠? 유월절 어린양 혹은 하나님의 어린양 우리 예수님을 늘 그렇게 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로 그, 그 표현에는 바로 예수님을 일곱 절기 가운데 유월절의 어린 양과 연관시키는 그런 예수님의 어떤 정체성이죠. 그죠? 그런데 에, 결론적으로 제가 미리 말씀드리자면 우리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기도 하시지만 바로 대속제일의 하나님의 염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가르켜 하나님의 염소다 이런 표현은 거의 뭐찬양했었던뭐교회 어떤 말씀에서던그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염소로서의 예수님이 예수님의 어떤 그런 정체성은 굉장히 이스라엘과 떼려야 뗄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늘 익히 하는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님과 대속제일의 하나님의 염소로서의 예수님의 그 어떤 그 차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어, 이스라엘을 아시는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어, 이스라엘의 그 민족적 구원을 놓고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이 말씀뿐이 아니죠. 고약 성경 전체가 이스라엘의 정말론적인 회복과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 특별히 이제 이 구원과 연관된 것이 이제 스가리아서 12장 13절에 묘사된 이스라엘의 어떤 민족적 죄사함의 모습입니다. 그때 이제 모든 이스라엘 12지파들이 에, 그들이 찌른 일를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모습이 나오고 남자들은 남자들은 따로, 아내들은 아, 남편은 따로, 아내들은 따로 이렇게 회개하는 놀라운 광경이스가르스 특별히 12장 끝부분에 이렇게 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오늘 그 김종철 감독님께서도 어떤 얘기를 하신냐면 지금 이스라엘에서 특별히 이 정통파 유대인들의 어떤 그 입김에 의해서 지금 메시아닉 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어, 특별히 이제 외국에 이~ 어, 에서 오는 기독교 선교사들에 대해서 선교 단체에 대해서 굉장히 큰 핍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이~ 정통파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눈에 비들이 벗기지 않아서 정말 완악하게 이들을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메시아는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럼 우리가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엇보다도 지금이 지금이 바로 기도가 필요할 때는 맞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꼭 비관적으로 볼만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회복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 정통파 유대인들도 이제 마침내 바뀌게 될 거라는 거죠. 그들이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려면, 물론 뭐100%다 하는 구원을 얻을지 못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가장 완강하게 예수, 예수님을 반대하는 정통파 유대인들도 하루아침에 그들의 눈이 열리고, 빛들이 벗겨지고, 통곡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놀라운 관경이 바로 스가라 12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극렬하게 오히려 예수님을 더 반대하고 있는 지금 이때 모습, 그들의 모습은 어쩌면 아침이 오기 전에 새벽이 오기 전에 밤이 제일 깊다고 그러잖아요. 마치 베드로가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다가 다 새벽에 다 구름이 울리는 소리를 듣고 통곡하며 회귀한 것 같은 그런, 그런 장면이 저는 스가로서 12장의 그 유대인들이 회개하는 그 모습에서 보는데 바로 지금이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꼭 미워한다기보다도 왜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느냐. 왜 예수님까지 반대하느냐. 안타깝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성경에서 밝히는 이스라엘의 그 종말론적인 회복에 대한 그것을 믿는 우리들은 오히려 이 가운데서 정말 이제는 마지막이 가까워져 왔구나. 이들이 한꺼번에 정말 놀랍도록 변화되어서 그들의 눈이 벗겨지는 순간 정말 땅을 치고 가슴을 치면서 그들이 반대했던 예수님을 한꺼번에 받아들일 그 순간이 바로 눈앞으로 다가왔구나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이 국면을 이해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이란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과 이스라엘의 민족적 그죄 사함에 대한 이 성경의 약속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그들이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구원을 얻는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다, 혹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위해서 어떤 죄 사함이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한 죄, 민족적 죄 사함이 있게 되는 어떤 성경적인 토대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성경적인 기초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 부분은 우리가 잘 생각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과 제, 민족적 죄사함을 우리가 늘 이야기를 하지만 그걸 몽뚱거리고 우리가 민,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걸 늘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돼야 되는 어떤 성경적 근거가 무엇인가, 성경적 토대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 때문이다. 하나님이 구약의 혹은 뭐 성경 전체의 수많은 약속의 말씀으로서 혹은 예언의 말씀으로서 그렇게 되리라고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셨나.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지 않으셨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번 하신 말씀을 어기실 수 없는 그분의 언약적 신실하심 때문에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말 무슨 그 말은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이 왜 그럼 또 회복돼야 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이 레드TV에서 오랫동안의 강의를 통해서 제가 계속 강조한 어떤 뼈대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구약대 한때 존재했던 민족이 아니라 온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이 거대한 서사시, 하나님의 이한 인류 구속사 계획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특별한 위치와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그것이 이제 언약의 구조 아래에서 제가 계속 강의했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민족적 어떤 역할 혹은 그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인류 구원을 위한 그 역할과 그 어떤 기능이 구약학 시대만 존재한다는 게 아니라 많은 그 학자들도 대체 신학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구약학 시대 때 이스라엘이 그런 기능을 가졌다는 것은 다 인정합니다. 그들도. 그런데 우리와의 차이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 이후에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 모든 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러한 역할과 구속사적 그 역할과 기능을 끝나버렸다는 거거든요. 끝났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어디로 넘어왔다 교회로 넘어왔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이 이제 그들의 잘못된 주장인데. 우리가 믿는, 성경적으로 믿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신약 시대에도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해서 이 구속사가 끝날 때까지도 한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그 위치와 역할과 기능과 자리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위치와 역할이 역할의 결정판이 뭐냐 하면은 바로 종말론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되는 혹은 민족적 구원이 이루어져, 이루어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세우신 온 인류 구원을 위한 인류 구속사를 구속사의 완성을 위해서라도 이스라엘은 회복되어야 된다. 예. 이것이 이제 바로 이스라엘 회복의 또 절대적, 절대적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하자 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이 민족적 구원 혹은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성경적 토대가 또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거기 이스라엘이 민족적 회복이라는 그 거대한 하나의 그 일에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어떠한 그 하나님의 법에 따른 하나님의 법적인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냐 하면 무슨 제가 뜻으로 이 말씀을 하냐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내가 마지막 때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렇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혹은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적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 죄를 특별히 어떤 죄를 이야기하냐면은 첫 언약을 범한 죄가 있다. 첫 언약을 범한 죄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제가 언약 강의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은 언약을 범했으면요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언약 그 깨어진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 언약을 어긴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다시 어,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가능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실 필요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고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은혜로 그냥 너희들의 죄를 다 용서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됐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죄에 대한 그 피해 그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치르게 하지 않으시고. 바로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뒤에 대가를 치르셨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종말론적인 민족적 회복을 얻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해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언약을 구약 시대 때부터 언약 관계를 맺은 민족입니다. 근데 성경은 바로 그 언약을 이스라엘이 깼다. 범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마지막에 종말론적인 회복이 약속되었는데, 그들이 언약을 범한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그냥은 구원할 수, 회복될 수 없고, 죄사함을 얻을 수가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 저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이스라엘이 민족적 죄사함이 있고, 마지막에 종말론적인 구원과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린양과 하나님의 염소와 관계된 대속제일과 관계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6월절과 대속제일은다 뭔가 속죄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유월절과 관계 관련된 이미지는 바로 어린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유월절 어린양이시죠. 십자가에서 어린양으로 돌아가셨죠. 그러나 대속죄일과 연관된 것은 대속죄일의 제물은요, 송아지 아니면 염소입니다. 어린 양은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의 희생 제사로 드리는 것은 송아지 혹은 염소입니다. 특별히 이, 이 가운데 제가 이제 하나님의 염소라고 예수님을 불렀는데 어, 대속죄를 혹시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대속죄일에는 아주 특별한 규례가 있는데요. 레위기 16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바로 염소를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염소를 두 마리를 취합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라고 이름을 짓고 제비를 뽑아 정하죠. 또한 마리는 아사세를 위한 염소라고 이름을 짓고 아사세를 위한 염소는 광야로 절벽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밀어 떨어 죽이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위한 염소라고 이름 붙인 이염소의 염소는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옵니까? 바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그런데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몇번갈수 있다고요? 딱한 번만 들어갈 수 있다고 레위에서도 이야기하고 히브리서에서도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염소, 여호와의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는 그 의미가 뭐냐? 속죄를 위한 것인데 무엇을 위한 속죄 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죄,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한 속죄로 하나님의 염소의 피가 대속죄일에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일곱 절기 가운데 가을 절기마다 다른 어떤 그 주제가 다 있는데 나팔절은 나팔절들 주제가 있고 대속죄일은 주제가 있는데 대속죄일의 가장 큰 주제가 뭐냐면은 크기는 두 가지인데 그 중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적 죄사함, 민족적 구원과 관련된 것이 바로 대속죄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유월절 양과 여호와의 염소의 차이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유월절은요, 유월절 양을 잡잖아요. 그런데 유월절 양은 한 마리를 잡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가족당 한 마리씩을 해 갖고 그 유월절 양에는 뭐 수십만 마리의 양이 잡힙니다. 어디 있어요? 성전 마당에서 잡힙니다. 그리고 그 고기는 다 유월절 식사 때 나눠 모든 그 양을 준비해온 가족들이 나눠서 가지고 그 피는 노 제단에 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마리의 유월절 양이 잡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유월절 양이 잡히고 물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한 어떤 국가적 양이 한 마리 잡히긴 합니다. 그것이 이제 오후 2시경에 이제 잡히는데 그 시간에 바로 정확하게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시각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6월절 어린 양은 성전 마당에서 잡히고 그 피는 노제단에 뿌려지고 그다음에 고기는 각 가정마다 나눠 먹는다는 거예요 6월절 식사에 그러면 은 6월절에서는 성전 안에 성소라든지 지성소 안에서의 교례가 있는가? 없습니다 6월절에는 그 안에 교례가 없어, 없어요 그런데 대속죄일에 하나님의 염소는 다릅니다. 가을절기인 대속죄일에 하나님의 염소는 딱한 마리가 잡힙니다. 아사지엘 염소, 하나님의 염소. 그리고 이 하나님 염소에게는 안수돼지 사장이 안수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전가하고 그죠? 정가해서 아사지엘 염소는 이제 광야로 가서 밀을 떨어져 죽이게 되고, 이 하나님의 염소는 죽이어서 어떻게 하죠? 그 고기는 진 밖에서 불사르게 되고. 이유율질 양과 차이가 나죠. 그다음에 피는 어떻게 하죠? 피는 대제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1년에 한 차례. 그리고서 지성소 안에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린 양과 이어 여와의 염소는 절기도 다르고 의미도 다르고 그 성전에서의 규례도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양은 성소 안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피나 고기나 다 성전 마당에서 다 해결되고 여호와의 염소의 피는 성전 안에 지성소로 1년에한 차례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이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차이를 유월절 양과 여호와의 염소의 차이를 이야기하냐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스 히브리서가 뭐 성경 가운데 이제 많이 어려운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히브리서를 여러분들 여러 차례 읽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묘사된 우리가 히브리서를 하면은 뭘 떠올리냐 하면은 아 바로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잘 설명한 책이 히브리서다라고 여러분들 다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요, 그 히브리서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 모든 그 성소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지성소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제물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거기에 대세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이렇게 묘사되는데 그 모든 것은 유월절하고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거기 나오는 그뭐 히브리스에 나오는 모든 교례는 전부 다대속죄일의 여호와의 염소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 우리가 말씀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스 9장 11절 12절 한번 띄워 주십시오.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가 읽도록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곧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많은 사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속제일에 하나님의 염소와 유월절 어린양을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이 구절을 읽을 때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돌아가신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구나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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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히 보시면 어리, 양의 피고 아니고 뭐가라 되어 있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는다. 즉 염소와 송아지가 제물로 쓰이는 것은 유월절이 아닙니다. 대속제일입니다 대 속죄일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피로서 어디에 들어가셨다고요? 이 말하는 성수는 지성소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성수로 표현됐지만 모든 성경이 다른 그 번역에는 다 지성소입니다. 유월절은 지성소에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 대세사장이다 성전 마당에서 다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러나 대세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건 언제라고요? 대 속죄일날 1년에한 차례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이 구절 자체가 대속죄일 규례, 레위기 16장에 그리고 23장에 묘사된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이 구절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은 바로 하, 물론 유월절 어린 양이시죠. 그러나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구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은 바로 대속죄일에 하나님의 염소로서의 어떤 행하신 일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간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는요, 예수님을 두 가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는 대속제일에, 그 자기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갔다 하니까 바로 대속제일에 지성소에 들여지는 하나님의 염소이시기도 하고 예수님이. 그죠? 그리고 그염그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이가 누구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구절을 히브리스에서 나타낸 이 구절은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입니다 하나는 그분은 대제사장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그 백성의 속죄를 위해서 가지고 들어가는 하나님의 염소이시기도 한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희생당하는 하나님의 염소이시기도 하고 그것을 집전하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기도 한그두 가지 동시에 그 모습으로 히브리스에서는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 길지만 히브리서 9장 24절과 26절과 28절을 또한번 읽겠습니다. 여기는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히브리서는 아 유월절 어린양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대속제일에 하나님의 염소에 대한 묘사구나라는. 그것을 좀 관념을 가지시고 이 구절을 읽으면 더 선명하게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4절, 26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끝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수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수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시는 이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나타내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그 자기를 제물로 드려서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 해마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은 바로 대속죄일에 하나님의 염소로서 들어가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대속죄일에 바로 희생 어 유월절 어린양이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대속죄일에 하나님 어, 여호와의 염소이시기도 한데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묘사하고 있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은 유월절보다는 대속죄일에 하나님의 염소로서 행하신 것에 대한 그 모든 구절들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바로 예수님의 뭐를 가르치고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월절 어린양으로서 돌아가신 것이다 이렇게만 우리가 늘 알아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면 유월절 어린양으로서의 죽으심이기도 하고 하지만 동시에 대속죄일의 하나님의 염소로서의 죽으심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미가 똑같을까요? 하나님 유월절 어린양으로서 돌아가시는 의미하고 대속죄일에 하나님의 염소로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의미가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어, 절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배워왔고 또 압니다. 뭐냐 면은 예수님, 예수님의 초림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전부 다 봄절기와 관련된 것이다. 봄절기의 성취다. 그리고 가을절기인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은 예수님의 재림 때다 성취되는 것이다. 이렇게만 우리가 여기 왔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대부분 주로는 예수님의 초림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봄절기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건 사실이지만 오늘 지금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신 그 십자가 죽으심이 이 대속죄일의 하나님의 염소로서 죽으신 것이라고 히브리스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초림으로서 오셔서 십자가 사건, 죽으신 십자가 사건이 단순히 봄절기의 성취일뿐만 아니라 가을절기, 대숙죄는 가을절기잖아요. 가을절기의 성취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저 가을절기의 성취가 완전 성취는 아닐지라도 부분성취가 벌써 바로 예수님의 초림 때 벌써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식적으로 무조건 예수님의 초림은 봄절기, 또 예수,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재림,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뭐 대략은 맞을지 모르지만은 완전히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절기를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발견하는 것은 사실은 여호와의 일곱 절기가요. 그렇게 도식적으로 뭐 봄절기, 가을절기 나눠져가 하나는 초림, 하나는 재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일곱 절기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그 대속제일도 제가 십자가 죽으심으로 벌써 성취가 됐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그것은 부분적인 성취입니다. 여호와의 염소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그 대속죄의 성취인데 그 성취는 부분적인 성취고 대속죄의 완전 성취가 지직 남아 있습니다. 완전 성취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어집니다. 어쨌든 대속죄의 성취는 예수님의 초림과도 관련돼 있고 예수님의 재림과도 관련돼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표현인데.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번역되냐면은 이미 그리고 그러나 아직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원리가 성경 전체에 여러 겹겹의 차원에서 성경 전체에 굉장히 많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적용되고 우리 각자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미 거룩한 존재지만 성격 어떤 데 보면 우리는 너희들은 이미 거룩하다고 해놓고, 그러나 아직 거룩하다. 그런 여호가 거룩,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직 거룩하이 온전히 이루어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우리에게도 지금 개인적으로도 적용되는 거예요. Already but n 의 원리는 하나님의 나라에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지만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 임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이 원리가 우리 각각의 개인에게도 우리가, 우리가, 비록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비록 이미 구, 의롭고 거룩하다고 선포하지만, 그러나 난 예,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은 아직 그렇게 온전한 거룩함이 이루지 못했다. 그런데 그것이 예언의 성취에도 적용되고요. 보니까 절기의 성취에도 그것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오순절도 그렇지만, 이 대속제일도 초림 때 부분적으로 성취가 되었다는 거죠.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 암아 여호와의 염소로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이 십자가사건으로 이미 성취가 되었어요 그러면 대속죄일이 다 성취되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Already 대속죄일이 초림 때도 성취됐지만 그러나 난예신 부분이 있다는 거죠 즉 대속죄일의 궁극적인 성취, 완전 성취를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의 재림때 이루어집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국가적 회복, 이스라엘의 국가적 어떤 죄사함 민족적 구원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 때 마침내 대속죄일의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은 성취 역시도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의 그 원리가 그대로 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 조금 더 이제 그 유월절 어린양과 어, 그 대속죄에 해 하나님의 염소로서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규례적 차이는 제가 조금 전에 이미 말씀드렸고, 그 의미적 차이가 뭐냐. 유월절 어린 양은요, 여러분들 다그 사건을 아시겠지만, 문설주에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발려서, 그것은 죽음의 천사, 즉 하나님의 그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징벌로부터 면해지는, 그 의미가 바로 유월절 어린양으로서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양으로서의 죽음은 예수님의 초림으로그 십자가 죽으시면 유월절 어린양의 죽음 당연히 맞죠. 맞는데 그것은 사실은 온 인류에게 적용되는 개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 모든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이 유월절 어린양으로서의 보혈이 이렇게 적용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죽음의 그 사자의 그 징벌에서 우리는 그진노를 면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효과이고 그것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럼 대속제일날 들여지는 이 여화의 염소, 지성소에 뿌려지는 이 여화의 염소의 의미는 무엇인가? 제가 이미 답을 드렸습니다. 아까 대속제일 설명할 때. 대속제일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자제일 염소와 하나님의 염소로 나뉘어서 그렇게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의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간 것이 무슨 무엇을 위한 속제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속죄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속죄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일년에 한 차례, 일년 동안 지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그 속죄를 위해서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염소,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염소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유월절 어린양으로서의 죽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대속죄를 하나님의 염소로서의 죽음이기도 한데. 특별히 유월절 어린양으로서의 죽음은 모든 인류에게 다 적용될 수 있는 그 피지만 그러나 특별히 구약의 교례로 봐서 하나님의 염소로서의 죽음은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 죄사함과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첫 번째 브레티비에서 전한 말씀이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초림으로 오셔서 행하신 많은 일들이 우리는 그냥 교회에서 늘전 인류를 위해서 어떤 행하신 일들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 바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메시아이시기도 하지만 전 인류의 메시아가 되시기 이전에 먼저 이스라엘 민족의 메시아여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초림으로 행하신 중요한 일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뭔가 중요한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그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약속된 민족적 구원을 위해서 그들 민족이 범한 죄, 무슨 죄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죄가 처던약을 범한 죄. 모세와 한그 처던약을 범한 죄를 그죄 값을 치르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지만, 은혜를 베푸고 싶어 하시지만, 그, 죄, 그 범한 죄,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그냥 구원하실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죄값을 물어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멸절되고 죽어버리면은 그건 하나님의 구속사에 또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그들의 왕, 이스라엘의 민족적 메시아를 이 땅에 오게 하셔서. 그들 민족이 범한 첫언약 때 범한 죄를 대신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로 하여금 그 민족의 약속된 민족적 왕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왕이 와서 실제로 그 민족이 범한 그 죄가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죽으시는 의미가 뭐로 무엇의 죽음이라고요? 그게 대속죄일의 하나님의 염소로서의 죽음이란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적 그죄 사함을 위한 죽으심 그 부분을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9장 15절은 바로 히브리서 전체가 이야기하는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대속죄일에 하나님의 염소로서 지성소에서 자기의 피로 들어가셔서 죽으신 그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예,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부르고 있고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즉 예수님을, 예수님이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첫 언약 때 범한 죄라는 것은 누구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까? 모든 인류의 죄입니까? 우리 이방인들의 죄입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방인들은요, 예수님 이전에는 하나님과 어떠한 언약 관계도 맺지 않았다고 에베소서 2장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어떠한 언약 관계도 없었고 언약을 맺은 적도 없었기 때문에 언약을 범한 적도 없습니다. 히브리스 말하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 죄, 이스라엘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하나님의 염소로서 대속죄의 염소로서 죽으신 죽음을 바로 첫언약때 범한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라고 히브리스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그 민족적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염소, 바로 대속죄의 주제가 민족적,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이고 죄사함이잖아요. 그 의미로 하나님의 염소로서 오셔서 죽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 왜냐면 우리는 새 언약을 은혜로 바로 받을 수 있지만 이방인들은 그러나 이스라엘은첫 언약을 범한 자들이기 때문에 새 언약을 그냥은 못 받는 거예요. 누구의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중보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새 언약을 받기 위해서는 첫 언약을 범한 죄의 대가를 누가 대신 치러 줘야 그다음에 새 언약 약속된 새 언약을 받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첫 언약의 범한 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치른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적 왕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그들의 첫 언약을 범한 죄를 치르고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된 새 언약이 그들 민족이 받을 수 있도록 중보 행위를 한 거예요. 그게 뭐요? 그 중보 행위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행위가 죽으심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그들의 첫 언약의 범한 죄를 대신 속량하는 중보적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히브리서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거기 나오는 모든 구절들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절기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그런 걸 보면은 또 그냥 그냥 제 대제사장이고 뭐 하나님의 어린양, 유월절 어린양고 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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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믹스해서 이렇게 혼합해서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대속제일의 하나님의 염소로서의 어떤 희생 희생으로서 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 구원을 위해서 약속된 민족적 구원을 위해서 그들이 쳐든 약을 범한 죄를 대신 치르는 하나님의 염소로서 그런 어떤 의미로서 히브리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종말론적인 회복, 구원, 죄사함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거예요 그 법적 근거가 언제 마련됐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미 마련된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은 마지막 때다 민족적 구원을 얻는가 죄사함을 얻는가 왜냐하면 그 법적 토대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미 치러졌다는 거예요 첫언약때 범한 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염소로서 이미 그 죄, 죄 값을 치렀다고 히브리스에서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치른 그효과는 그 언제 나타나느냐. 치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민족적 죄사함과 구원이 얻어져야 되잖아요. 그 얻어지는 때는 언제냐 하면 그때부터 한 2000년 후에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르러 비록 그것이 비록 실현되지만 실체적으로 이스라엘의 민족적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때 내가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죄 값을 치르는 송량행위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초림 때 이미 치러졌다. 그것이 바로 대속죄 일의 부분성치가 벌써 일어난 거예요. 치름으로서 바로 그 피가 바로 지성소 안에 뿌려졌기 때문에 여호와의 염소의 피가. 그래서 already 번단 y e 대속제일의 부분 성취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벌써 치러졌고, 그리고 그 효과인 실질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 구원, 민족적 죄사함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초림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중간에 교회가다 이방인들의 모든 구원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예수님의 재림 때에 마침내 그 효과가 마침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종말적인 종말론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이고 죄사함이고 구원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 제 메시지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 구원이 일어나기 위한 법적인 토대, 근거는 언제 벌써 이루어졌느냐? 예수님의 초림 때 십자가 사건으로 여와의 호 염소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민족의 민족적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한 그 토대는, 법적 토대는 이미 그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염소와 6월절 어린 양. 그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그 차이를 인식한다면, 그리고 그러한 논으로 성경을 우리 우리가 특별히 히브리스를 읽는다면, 왜 이스라엘 민족이 마지막에 회복될 수밖에 없는가? 왜죄 민족적 죄 사함을 얻을 수밖에 없는가? 민족적 구원난 얻을 수밖에 없는가? 그것을 우리가 더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고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기초적인 작업을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을 위한 기초적인 작업을 이미 초림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셔서 다 이루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뭐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물론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그 어떤 그 토대도 이미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이루었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종말론적인 이스라엘의 약속된 회복을 위해서도 민족적 구원을 위해서도 필요한 모든 법적 토대를 초림되어 오셔서 이미 다 이루고 가셨다는 그 뜻이 함축된 말이 바로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면 더욱 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과 회복을 위한 이 하나님의 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이, 이 행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놀라운가요? 그것을 품고 지금 우리가 잠깐 눈앞에서 보이는 이 광경은 끝까지 이 완악한 유대인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낙담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지만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필요한 작업은 이미 모두 다 마치 놓고 가셨다. 단지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그 때라는 거죠. 한꺼번에 이 극적 반전이 일어난 그 때, 그 때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붙들고. 기도하시는 우리 브레티비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식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